무더운 여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여름이 왔다는 것은 바로 싹쓰리가 데뷔 1주년을 맞이했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제 싹쓰리 팬이 제작한 싹쓰리 멤버 MBTI 전격 분석집 시작합니다. 먼저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유형의 비룡은 역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저만 태양을 이렇게 받는 자리에. 역시 여기서도 조명이 비춰주네. 야 진짜 화려한 조명이 계속 돌아갑니다. 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무대에서는 자신의 끼를 끝없이 분출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비룡은 무대에 서기 위해 태어난 것 같죠? 여기까지 함께 썼던 우리 이름 바로 친구였어. 추측하는 하루, 추측하는 하루. 무대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놀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니 제가 리더할게요. 너 하고 싶어? 너 리더해라. 제가? 야, 하고 싶어? 리더한다. 아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FP는 어쩔 수 없다고요. 이제 감투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럼 너 해. 예스. 이 유형은 남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제가 따뜻한 밥을 좀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싹쓰리 마지막 모임에서도 깜짝 이벤트로 멤버들에게 요리도 해주고 타임캐슐도 준비하는 찐 FP의 면모를 보여줬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제가 알아서 묻을게요. 그래 이건 묻어라. 네. ENFP 재개발란한 활동가의 린다지. 린다지는 매우 사교적인 유형으로 특유의 돌발 멘트를 거침없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데요. 내가 나타나면 라이브야. 내가 나타나면 다 지린다. 라이브라고 좀 하지 마. 제발 좀. 스카트 입은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왔어요. 어머. 누나 다리 보여주려고 오랜만에 입었는데. 다리야 돼? 바쁘셔. 이것이 바로 분위기 메이커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죠. 다정한 모습까지 겸비한 미워할 수 없는 MFP랍니다. 또 ENFP 하면 열정인데요. 그룹을 시작하면서 제주도에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놓지 못한 린다지. 아니 서울 왔다 가니까 되게 뭔가 잠재되어 있던 뭐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조금 연 약간 그런 거지.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와버린 그녀의 열정은 다운타운 베이비까지 역주행을 시켰죠. 있는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화제성 있을 때 누나가 싹 나갔어. 솔로곡도 아쉬움 없이 준비하고자 고치고 또 고치고요. 옛날식으로 뭔가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랩이 있어야 되고. 싹쓰리 무대의 연습도 린다지 담당이랍니다. 그런 그녀의 열정 덕분에 결국 맞지 않던 불협화음도 시간의 강을 건너 영원히 간직해줘. 실제 무대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화음으로 나타났죠. 무엇보다 MFP는 바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새로운 전복 스타일의 랩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오 괜찮네! 싹쓰리의 데뷔곡인 다시 여기 바닷가의 가사를 5분 만에 적어버린 그녀의 클래스. 아 부럽습니다. 밖에서 썬텐을 하고 있었어. 가사가 이게 5분 만에 이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지훈이랑 오빠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쓴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옛날에 활동하던 시절을 여름 바다 같았잖아. 우리 활동하는 게 되게 핫하고.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의 유드래곤. 팀 내 유일한 아이 유형인 유드래곤은 사실 눈치쟁이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혼자 눈치 보는 것은 바로 FP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잖아. 주변에서 킥킥대고. 우리 아무도 안 봤네. 야 내가 분위기를 모를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왜 나. 여기 목에 핏대 없어. 아니 형도 메인 있어? 보컬에 욕심이 있네. 아니 야. 어? 아니 그냥 부른 거잖아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러한 눈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팀 조화를 잘 이끌어가는 유형이기도 해요. 역시 믿고 보는 유리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천생 리더인 유드래곤. 누나가 다 결정해. 바지 리더를. 바지 봐, 우리가 신인이라고 같이 찾아가봐. 남의 감정을 잘 살피고 팀 내에서는 갈등을 나름 조정하면서 조화로운 팀을 만들어갑니다. 나 그게 아니라. 나 오늘 아직 시작 안 했거든. 나 아까 시작했잖아. 아까도 뭐 한 말도 안 했는데. 야 우리 저기. 그게 아니라. 제작진도 빼놓지 않는 유드래곤. 그대는 천사예요. 감각적으로 타고난 ISFP 유형의 유드래곤. 그는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듣고 바로 톱백 촉이 발동하고. 좋아? 이거야. 들어봐. 이거야 이거. 이거야. 그래? 이거. 이거 전형적인 탑백기거든요. 내가 딱. 그래요? 이거 순위 있는 노래야. 어. 딱 순위 있는 노래. 이 노래는 실제로 음악방송 1위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유드래곤의 타고난 감각. 당신을 FP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싹쓸이의 MBTI 유형을 분석하다 보니 싹쓸이와 함께한 1년 전의 여름이 그립고 괜히 몽글몽글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러 갈 거죠? 다 알아요.